함춘호의 폭성. 살면서 어릴 때 가졌던 기억들은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어릴 때 맡았던 냄새, 어릴 때 봤던 풍경,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처음 보는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신중현 사단.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막연하게 알았던 신중현 그분의 음악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분과 함께했던 주위의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추자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고 펄시스터즈 알고 있었고 장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낯선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김정미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SNS를 막 뒤집어보더니까 이분의 곡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뮤지션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한 4,50명 정도가 같이 연주를 하는 아파트먼트 세션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곡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계속 봤죠. 어린 함춘호의 눈을 잡았던 귀를 잡았던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봤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매력적인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 김정미의 간다고 하지 마오. 오늘의 한 플레이입니다.